CTS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역하는 박노석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020년 1월 12일 주일 아침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딸 화산이 폭발하며 산이 흔들리고 굉음이 나고 큰 연기가 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피하느라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고 집과 말과 동물들은 화산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두려움 때문에 망연자실하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무사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정부가 마련해준 학교와 여러 대피소에서 이재민 생활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 소식이 들리더니 정부와 외부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두 평짜리 천막 속에서 화장실도 빨래할 곳도 씻을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텐트 생활과 임시 예배처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가던 20개월 만에 기도 응답이 사랑의 현금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딸리사 이재민 천막 부근의 라탁 바람가에 교회와 사택을 50일 만에 모두 합력하여 완공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상은 현지 성도들의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지진과 수많은 태풍과 폭우와 사막과 4000m 고지 그리고 지하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며 공안들의 추적을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화산을 겪어보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음이 저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또 물으며 성령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집과 모든 것을 잃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핍박을 피해 쿰난 공동체가 있었고 무덤 속에 카타굼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키부츠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청교도들과 아미슈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예수 짜팅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한국에도 예수 마을 보나팜 공동체 같은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이제 최초의 믿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믿음 공동체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상징인 레인보우를 생각하며 Christ Life Rainbow Town, CLRT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믿음의 집들을 30채 지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립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화산 속에 핀 에델바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순결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